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마천 사기 읽기를 위한 중국 지도, 지형, 탐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를 읽다 보면 지형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오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지도에 대해서 또 지명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23개 성으로 되어 있어요. 23개 성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죠. 근데 이 23개 각각의 성이 규모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여튼 23개 성 중에서 특이한 점은 대만이 23개 성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을 지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1구역은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산지대입니다. 고산지대. 그래서 이쪽은 티벳 고원이라고 그러죠. 고원인데 이 티벳 고원은 이제 어디서부터 지형이 내려오는 지형이냐면 히말라야에서부터 점차 히말라야 지형이 이제 내려와서 히말라야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는 해발 4,500에서 5,000 정도의 그런 높이를 이루고 있는 고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지역에서는 이제 조금 점점 낮아지죠. 그리고 세 번째 지역에 하면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형은 동쪽이 높죠. 그래서 동고, 서, 저라고 하는데 중국은 반대입니다. 서고, 동, 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악지역 또는 고원지대는 1구역 서쪽에 있고요.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하고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들은 대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거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데 비해서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대부분의 강들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 지형을 볼 때 중요하게 지형을 구분하는 그런 선인데요. 여기를 싱알린 구조선이라고 합니다. 싱알린 구조선인데 여기 이제 싱알린 산맥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선을 따라서 산맥이 이렇게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이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렇게 태백산맥이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허리를 싱알린 구조선이 관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선인데 칠링 화이어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황하 남쪽에 칠링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진령 산맥인데요. 이제 칠링 산맥이 있고요. 여기에 회수가 있습니다. 화이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요 선을 칠링 화이어선인데 여기 지정학적으로 또는 지리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선입니다. 왜냐하면 요 위하고 요 밑에가 강수량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강수량 1000mm 이상 지역, 1000mm 이하 지역인데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 밑에 쪽은 논농사 지역, 반농사 지역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지형을 나누면 이 칠링 화이어선이 대단히 중요한 선이고요. 나중에 이 화이어, 그러니까 회수라고 그러는데요. 회수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다 보면 사마천 사기 읽다 보면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칠링, 진령 산맥입니다.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진령 산맥도 대단히 여러 번 중요한 지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형을 딱 보면 위에서 봤듯이 1구역은 높은 티벳 고원을 비롯한 높은 산지죠. 그 다음에 점점 내려와서 평야 지역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티벳 고원이 보이죠. 티벳 고원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스찬 분지가 보입니다. 이제 스찬 분지, 그러니까 사천성이라고, 여기가 사천성 지역이거든요. 그럼 지형적으로 보면 히말라야에서 이제 점차 8,000m 고도에서 점점 내려오다가 티벳 고원에서 이루고 있고요. 티벳 고원을 이루고요. 갑자기 이제 고온 꺼지면서 분지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분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분지 지역을 우리가 사천짬뽕으로 유명하죠. 사천지역이라고 합니다. 스천지역. 그래서 굉장히 넓고 깊은 분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쭉 내려오다가 티벳 고원까지 평야 높은 산지를 이루고요. 갑자기 산지가 톡 꺼지면서 분지를 이룹니다. 분지를 이루어서 여기가 사천성, 또 사천성이 이제 고대 용어로 하면 파촉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중요한 지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서고 동저
그 다음에 중앙에 산맥이 흐르고 있는데 이 산맥 허리를 이루고 있는 이 구조선을 싱갈링 구조선이라고 하고요. 중간을 강수량 1000mm를 기준으로 해서 칠링 화이어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칠링 화이어선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강이 북쪽과 남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북쪽에는 황하가 흐르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장강, 양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이제 중국의 지도라고 할 수 있고요. 요 뒤에 보면 라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강이죠. 류하. 요하 아니면 야오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서 요동지방이라고 하고요. 밑에 주장강이 있는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요 두 주로 중국 고대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에는 양쯔강과 황하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또 하나의 강이 있는데 이제 회수라고 합니다. 화이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이제 평야 지역이 해안가로 평야 지역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화남평야, 화중평야, 화북평야, 이쪽 둥베이평야라고 그러면 동북평야. 여기 동북평야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역사상 이름으로 보면 만주평야라고 하죠. 만주평야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올수록 해안가로 올수록 이제 평야 지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개 성을 지금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가능하면 같이 이번 시간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사마천 사기, 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형을 하기 때문에 이 지형도 현대와 좀 관련 연결시켜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이제 동북 지역이라고 그러죠. 동북 지역이라고. 동북 지역을 제일 북쪽에 보면 이제 우리말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말로 말고요. 흑룡강성이라고 합니다. 흑룡강성. 그다음에 길림성, 그다음에 연용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흑룡강성, 길림성, 연용성이라고 합니다. 요 지역을 일컬어서 동북지역이라고 합니다. 동북지역. 그래서 요 세 개의 성을 동북삼성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제가 중국을 다녀오니까 다녀오다 보니까 우리 문화유적이 이 지역에 너무나 퍼져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좀 회복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자, 우리 역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북 지역인데요. 이제 화북 지역인데 화북 지역은 제일 북쪽이 네이멍구 자치주입니다. 네몽고 자치주라고 해요. 네몽고 자치주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성이 또 나눠지고 있는데 산서성과 이제 하북성입니다. 요 이름은 이제 지형에 따른 그런 이름입니다. 지형에 따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산서성과 하북성은 이제 하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황하가 이렇게 흐릅니다. 황하가. 그래서 황하 북쪽에 있다고 해서 하북성이고요. 산서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태양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산맥이요. 태양산맥이 이렇게 있어서 그 산맥 서쪽에 있다고 해서 산서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서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산동성도 있습니다. 이쪽은 산동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북지역 그러면 이렇게 산서성, 하북성, 네몽고 자치고 이렇게 세 구를 화북지역이라고 합니다. 화북지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요. 이쪽은 동쪽의 북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북지역, 그래서 동북삼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화북입니다. 화북에도 세 개의 성이 있는데 네몽고 자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서성, 하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이징 북경이라고 하면요. 북경은 요파 하북성이 있습니다. 베이징 하북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동북, 화북, 서북입니다. 서북을 생각할 때는 항상 요 가운데 요렇게 요 지역을 보면 요 성이 이제 섬서성이거든요. 섬서성, 우리말로 섬서성. 그런데 여러분 섬서성을 볼 때는 딱 이제 진시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시황이 진나라가 여기서 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섬서성이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섬서성이 마치 진시황이 좌부좌 틀고 북쪽을 바라보는 그 모양을 생각하면 깊이 떠오를 것 같아요. 금방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지도를 딱 보면
언뜻 보면 여기가 가운데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서성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도를 보실 때 또는 성들을 기억을 하실 때 섬서성이 중국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섬서성에서 북쪽으로 가면 이제 길게 이렇게 뻗은 성이 있습니다. 길게 뻗은 성이 있는데 요거를 감숙성이라고 합니다. 감숙성. 그래서 예전에 이 섬서성의 성도가 어디냐면 시안시입니다. 장안. 장안이라고 그러면 여기 장안에서 이제 저기가 시작돼 비단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단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이 비단길의 길에 있는 게 감숙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그러니까 위구르족이 살죠. 위구르족이 살아서 지금 굉장히 치안 문제로 이제 또는 독립 문제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죠. 민감한 지역인데 종족으로 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인데 이들은 터키족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죠. 동양계지만 그 모양이 이제 얼굴 생김새라든지 이런 모양들이 서구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로 회교를 종교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이제 맨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 큰 사막이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사막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아무튼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한 10배 이상은 될 겁니다. 굉장히 큰 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자, 이쪽에 어떻게 되죠? 동북삼성. 동북삼성은요, 흑룡강성, 그 다음에 길림성, 요녕성. 크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화북지역입니다. 내몽고 자치고, 그 다음에 산서성, 하북성이 있습니다. 하북성.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서북지역이죠. 서북지역은 중간에 섬서성을 기준으로 해서 섬서성, 그 다음에 감숙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까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청해성입니다. 이 청해성도 티벳권의 이제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이 청해성에서 이제 황하가 발원을 합니다. 이 청해성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쪽으로 나누면 당연히 남쪽이겠죠. 그래서 이쪽은 서남입니다. 서남인데 서남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은 여기에 있는 누가 뭐래도 티벳고원이죠. 이쪽을 서장자치구로 합니다. 서장자치구 티벳고원이 여기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서장자치구의 이제 성도가 라싸인데 라싸는 그 티벳 불교의 이제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한번 이 라싸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은 티벳고원인데 히말라야에서부터 내려온 그 고산지대가 쭉 연결되다가 갑자기 푹 꺼진 지역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지역이 바로 스촨 지역이죠. 스촨성. 그래서 여기 사천성입니다. 사천성에 뭐 청도시라든지 충칭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천성이고요. 사천성 밑에 중국의 맨 밑에죠. 그러니까 운남성이죠. 우리말로 중국말로 윈난성인데 우리말로 운남성입니다. 그래서 운남성이 유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푸얼차, 우리말로 보이차라고 그러죠. 이제 푸얼차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 차밭으로. 보이차 밭으로 구름같이 깔려 있는 그런 보이차 밭을 구경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제가 버킷리스트 5위 안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여기 운남성에서 여기에 이제 티벳고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차마고도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수천 년 된 그런 길이 있습니다. 산길로 꼬불꼬불하게 이어진 길인데요. 예전에 운남성의 차와 또 이쪽에 있는 말이 서로 이제 물물교환을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여기 참화고도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귀주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 이제 우리 사기에서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여기 스천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천성을 옛 이름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촉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도 이름으로 이제 사마천 사기에서 보면 사기나 삼국지나 이제 그 고대 역사 보면 이 지역을 일컬어서 이제 파촉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천성인데 지금은 이제 사천성이라고 하지만 파촉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비 삼국지의 유비나 제갈량을 보려고 한다. 제갈량의 유적지를 보려고 한다면 이 사천성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일컬어서 서남 지역입니다. 서남 지역. 다시 여기까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복습을 해보면 여기는 동북삼성입니다. 동북삼성, 흑룡강성, 길림성, 은영성. 자, 그 다음에 화북이죠. 화북도 세 개의 성이 있습니다. 내몽고 자치구, 산서성,
그 다음에 하북성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서북지역입니다. 서북지역은 중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 섬서성, 그 다음에 길게 뻗어있는 감숙성,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 다음에 티벳고원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청해성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그런 고원지대가 펼쳐진 곳으로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서남지역이죠. 서남은 티벳고원을 차지하고 있는 서장 자치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분지가 있죠. 사천성입니다. 예전에 파촉지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밑에 운남성, 그 다음에 규주성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이쪽은 이제 큰 지역으로 중남지역이라고 합니다. 중남지역. 중남지역은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릴 때 여기 산서성하고 하북성을 말씀을 드릴 때 하북성을 말할 때 여기 황하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황하가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남성입니다. 중국말로 허난성인데 우리말로 하남성입니다. 그래서 황하 남쪽에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남성이고요. 그 다음 밑으로도 쉽습니다. 지형이. 여기에 호수가 중국의 두 번째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북쪽인 호북성, 중국말로 후베이성인데 가만히 따져보면 호북성이 우리말로요. 그 다음 여기는 호남성입니다. 호남성 밑에 광동성이 있습니다. 광동성. 이 광동성의 이제 해안가에 홍콩과 마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해남성이 있습니다. 해남성. 우리 제주도 같이 이제 중국 북쪽의 부자들은 여기에서 별장을 줘놓고 겨울을 나라 이쪽으로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족 자치구가 있어요. 한번요, 여기 중남 지역은요. 황하 밑에 하남성, 그 다음에 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북성, 호남성, 호북성, 호남성이요. 그 다음 밑에가 광동성. 광동성에 홍콩과 마카오가 붙어 있고요. 그 옆에 장족자치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화동지역입니다. 화동지역을 볼게요. 아까 제가 여기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여기 태양산맥이 이렇게 이제 태양산맥이 늘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태양산맥은 싱할린 구조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 이 산맥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산맥인데 여기도 한국 사람이 요즘에 트레킹을 많이 간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 태양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산맥 서쪽은 산서성이고요. 이쪽을 보면 산동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산동성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동성입니다. 즉 여기 태양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산서성 이쪽에 산동성입니다. 그리고 산동성 밑으로 이제 호수가 이제 그 바닷가를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그 지형들이 이제 성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강소성입니다. 강소성, 그 다음에 밑에 절강성, 그 다음에 강성, 복건성. 특히 강소성하고 절강성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강소성과 절강성은 우리가 이제 5월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5월 쟁패라고 그러는데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여기서 발언을 했고요. 춘추시대 말기가 되면 오나라하고 월나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여기가 강소성하고 절강성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요. 또 한 명이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인물들이 이 강소성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초안지에서 보면 항우하고 유방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항우하고 유방이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강소성하고 절강성은 이제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여기에서 항우하고 유방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진격을 해서 진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초안지 삼국 사기 열전의 초안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그런 지형이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내륙에 보면 안위성하고 강서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6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다시 한번 여기 화동 지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태양산맥 옆에 이제 산동성, 산서성이라고 그랬죠. 산서성 옆에 산동성입니다. 산동성 밑으로 바닷가에 강서성, 그 다음에 절강성, 복건성이 이렇게 있고요. 안쪽으로 안위성, 강서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소성이고 여기는 강서성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타이완이 이제 화동 지역에 들어갑니다. 동쪽이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23개 성 안에 타이페이도 이제 타이완도 넣기 때문에 이제 지형상 구분상 화동 지역으로 넣기도 합니다. 넣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거꾸로 한번 복습을 해보고 갑시다. 자, 여기에 화동 지역, 바닷가 지역은요. 산동성, 그 밑에 강서성, 그 다음에 절강성, 복건성, 그 다음에 안쪽으로 안위성, 그 다음에 강서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남 지역 있죠. 중남. 중남 지역은 이제 황하를 밑으로 해서 하남성, 그 다음에 여기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호북성, 호남성, 그 다음에 광동성, 그 다음에 이제 섬 여기 있죠. 해남성, 그 다음에 광, 이제 장족자치구입니다. 광장족자치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서북 지역이죠. 서북 지역은 티벳이 있는 시장자치구, 그 다음에 운남성, 그 다음에 여기 사천성이죠. 분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파촉지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파촉지방인 사천성이 이렇게 있고요. 귀주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위로 또 올라가 보면 서북지역 있죠. 서북지역은요, 예, 섬서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섬서성, 그 다음에 감숙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 다음에 청해성 이렇게 있고요. 그 뒤로 이제 화북지역을 보면 산서성, 하북성, 네모고 자치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 자, 동북산성 있습니다. 동북산성은 흑룡강성, 길림성, 예, 연영성 이렇게 삼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3개 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이제 황하 주변과 이제 장강 주변의 성들하고 연결시켜서 현대와 고대의 지명을 알아둘 필요는 있고요. 행여나 여러분이 혹여 이제 중국을 그 여행하실 때 사마천 사기에 있는 배경들을 가지고 알고 중국을 여행을 하시면 더 의미 있는 여행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